자, 이제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로 유막을 다 까고 완전 친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발수 코팅을 한번 올려볼 건데 이 발수 코팅 구성품을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그냥 본품.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스웨이드 천. 자, 스웨이드 천을 이 어플리케이터에 감싸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에 가스코팅제를 묻혀줄게요. 적당히 고루고루 묻혀주고 유막제거제랑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를 했으면 가로로 한 번 더 할게요. 보통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찌찌바다 하시는 분들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덧방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도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고 자, 이렇게 반절만 제가 약재를 도포를 했고 지금 시간이 12분이니까 5분 정도만 경화를 시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 경화를 시켰는데 이제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뻑뻑함도 없고 오 괜찮은데요? 보통 발수를 닦을 때 뻑뻑한 제품도 제 경험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업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뻑뻑함도 없고 굉장히 잘 닦아요. 부드럽게 작업성은 인정 인정. 근데 이 차량에 유리키스가 너무 많다. 아, 이게 유리키스가 너무 많아. 진짜 차. 아, 이거 과장님.
확실히 잔사가 많이 안 남아서 그냥 잔사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서 닦으면 될 것 같아. 저도 사실 이 제품을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을 저희 장마 오기 전에 시공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건식 약제인데 제가 습식, 건식 둘 다 작업을 해본 결과 습식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잉크 형상도 많이 안 생기고 제가 작업을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유막도 잘 까지고 건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에는 물론 건식 약제니까 좋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습식 이 조금 더 맞지 않았나, 좀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수 코팅제, 아 이거는 진짜 유물이에요. 제가 발수 코팅제 이제 타사 제품을 좀 쓰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얘는 정말 가성비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잔사가 남기 마련인데 얘는 바로바로 증발이 돼버려요. 아까 앞유리 작업을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증발이 좀 빨리 되고, 반절은 5분에 경화를 시키고 버핑을 해봤고 반절은 바로 버핑을 해봤는데 잔사 없이 바로 지워지더라고요. 뻑뻑함도 없고 버핑을 하면서 슬립감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물을 한번 뿌려봤는데 보통 발수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화 시간을 갖잖아요. 경화를 갖고 물을 뿌렸을 때 효과를 얘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어렵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장마철 이 불스원 크리스탈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로 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N09의 건우였습니다.